이번 시간에는 코드턴 애드립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이너 스케일 코드 패턴을 1번 패턴부터 6번 패턴까지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코드 근음으로 애드립하기, 또 코드 근음과 삼음으로 애드립하기, 또 세 번째는 코드 근음, 삼음, 오음, 칠음으로 애드립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둥지를 만약에 애드립한다 했을 때 우리가 반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코드톤 갖고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코드톤을 보게 되면 봐보세요. 뭐 코드톤이 우리 둥지에서 나오는 게 코드톤이 뭐가 나옵니까? 뭐 A 마이너, 그렇죠? 뭐 C도 나오고 도미솔, 뭐 D 마이너도 나오고 프린트물은 봐보세요. D 마이너도 나오고 E7도 나오죠. 또 G7도 나오고 F 샵 마이너스 7 플랫 5, 또 B7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코드의 구성음은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A 마이너는 라도미, C는 도미솔. D 마이너 레파라, E7은 미솔 샵 시레, G7 솔 시레파, F 샵 마이너 7 플랫 5는 파샵 라도미, B7 시 레샵 파샵 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보셔야 돼요. 둥지 노래에 사용되는 코드 및 어벨러블 노트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케일까지는 안 보고 코드 톤으로 애드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코드 톤을 한다면 막연하단 말이죠. 뭐 A 마이너 라도미, C 도미솔. 우리가 코드가 진행이 되잖아요. 둥지가 이렇게 코드가 뭐 예를 들어 뭐 반주기에 보면 이렇게 악보가 있잖아요. 코드가 A 마이너, 그 둥지는 A 마이너입니다. A 마이너면 뭐예요? A 마이너로 간다 그러면 코드가 A 마이너가 둥지가 처음에 네 마디가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총 다섯 마디가 가네요. A 마이너, G, 그 다음에 F,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뭐 A 마이너, A 마이너, A 마이너, G, F, E7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코드의 주축음이 뭐니까 라도미죠. 여기는 다 라, 다섯 마디는 총 라도미. 그리고 여기는 솔시레. 파라도 미 솔샵 시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A 마이너 하면요 A 마이너 7까지 생각하시면 되세요. A 마이너 7까지 보시면 돼요. G도 7까지 보통 7까지 보통 그러니까 G라고 A 마이너라 하더라도 A 마이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재즈에서는 이제 클래식에서는 그렇진 않은데 재즈에서는 보통 이제 4하음이라고 했죠. 네 개 음을 코드라고 보는 성격이 코드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7음까지 생각하면 라도미솔, 솔시레파, 파라도미, 미솔샵시레로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냐? 처음부터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렇게 제가 코드톤으로만 애드립을 할게요. 코드톤으로. 코드톤만. A 마이너가 있으면 A 마이너 라도미로만 산을 그리는 거고 G가 돼 G 코드가 있으면 솔시레, 솔시레 파로 제가 애드립을 하는 거고 코드 톤으로 애드립 해볼게. 그냥 코드 톤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 톤으로 막 가지 않고 애드립을 한 거예요. 코드 톤으로 산을 그리고 선을 그리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톤으로 하는 거를 시도해서 사실 잘안될 거예요, 이게. 잘안될 때는 단계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 첫 번째는 뭐냐? 근음으로만 하세요. A 마이너가 나왔다 그러면 A 마이너는 뭡니까? A는 뭐예요? 여기서 A 마이너에서 모르시는 분은 지금은 거의 고급 둥지 레슨은 고급 과정입니다.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단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 마이너면 A 라로만 하는 거고, D 마이너면 D 레, G 솔시레 그러면 G 솔로 하는 거고. 그러면 근음으로만 애드립을 해볼게요. 근음으로. 애드립 할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실 이 애드립이라는 교육 어떤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제일 쉽게 쉬운 단계부터 해야 어렵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근음으로만 하는 애드립을 해볼게요. 근음. 토닉이라고 하죠. 말이죠, 그죠? 이게 뭐 애드립이 멋있고 뭐안 멋있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는 근음으로 하게 되면 사실 뭐 많이 할게 없겠죠. 밋밋할 수는 있겠지만 근음으로 먼저는 애드립이 되셔야 돼요. 코드톤 애드립이. 여러분들이 코드톤 애드립에서 코드톤으로 뭐 라도미솔 솔시레파 뭐 디마이너 레파라도 뭐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 애드립이 잘 되면 할수 있겠지만, 애드립이 잘안될 경우는 뭐예요? 다시 단계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코드톤 애드립이 됐다. 첫 번째 코드톤 애드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코드 근음 플러스 삼음. 그건 뭐예요? A 마이너면 라도만 갖고 애드립을 하고요. G면 솔시만 갖고 하고, F면 파라, D 마이너는 뭐예요? 레파. 근음하고 삼음만 갖고 애드립을 하는 거예요. 근음하고 삼음만. 그러면 애드립 하는 거를 봐볼게요. 여기서 물어본 근음은 뭐고요? 삼음은 뭐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일단은 A가 생각하는 게 이게 이 음이 근음이에요. 근음. 그러면 3도씩 쌓아가잖아요. 3도. 얘가 4음이고, 얘가 5음이고, 얘가 7음이에요. 왜냐면 라시도 3음, 라시도레미 5음, 라시도레미파 솔 7음. 일곱 번째 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음. 그래서 코드가 변할 때마다 그 근음과 삼음으로만 애드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둥지가 빨라서 못하신 분은 좀 템포를 줄여서 하셔도 돼요. 합니다. 지금은 이 둥지를 통해서 디스코에 쓰이는 애드립을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코드톤 애드립이에요. A 마이너 한다 그러면 코드톤.
삼음으로만 갖고 애드리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되셔야 돼요. 먼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코드 근음과 근음 다 쓰는 거예요. 1도, 3도, 5도, 7도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드리브 하실 때 시작을 꼭 근음에서 안 하셔도 돼요. 음을 3음에서 시작해도 되고 5음에서 되고 7음에서 시작해도 돼요. 그렇지만 A마이너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러니까 코드톤은 근음하고 3음을 주로 많이 써서 그 애드립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도 미솔 갖고 애드립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코드톤을 전반적으로 다 갖고 애드립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들어볼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1단계는 마이너 스케일 코드 패턴에 책자에 있는 1번 패턴을 우리가 전 강의 때 한 걸 하고 2번 패턴, 3번 패턴, 4번 패턴, 5번 패턴, 6번 패턴을 하고 그게 이제 됐어요. 코드 톤 패턴이 됐어요. 코드 톤 패턴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이 됐어. 그 다음에 뭐하냐? 7단계가 뭐예요? 코드 근음으로 애드립하기. 8단계 코드 근음과 3음으로 애드립하기. 아홉 단계나 방금 전에 했던 거 코드 전체적인 음을 갖고 애드립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코드톤 애드립을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애드립 합니다. 코드톤을 애드립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스킬을 더 입히면 더 괴롭겠지만 오늘 수업까지는 뭐야? 코드톤 해드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근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되고 근음과 삼음을 갖고도 해야 되고 근음, 삼음, 오음, 칠음 코드톤을 전반적인 각도를 갖고 산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애드립이 편하겠죠. 근데 막연히 애드립을 막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든지 우리도 건물도 1층, 2층, 3층, 4층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잘 쌓아지겠죠? 근데 기본을 안 하고 나서 바로 쌓으려고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단계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코드톤으로 애드립하기, 코드 근음으로 애드립하고, 코드 근음과 삼음으로 애드립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코드 전반적인 애드립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둥지의 노래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전 연주에 들어가면 다 애드립하지 않겠죠? 보통 전주나 간주나 후주 그리고 뭐 이건 또 이제 후렴 부분, 그 멜로디가 반복되는 후렴 부분에 애드립을 넣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전에서 배우면 되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코드톤으로만 갖고 한번 애드립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코드톤이 그러니까 근음으로 하는 거, 삼음으로 하는 거, 코드 전체적으로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드톤으로 한번 애드립합니다.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 패턴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코드톤 애드립이 되셔야 됩니다. 코드톤 애드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스케일이 돼야 되고 스케일이 되면 전체적인 것이 이어서 애드립이 되는 거죠. 우리도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시면 잘할수 있는데 단계를 무시하고 막 하다 보면 애드립이 잘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코드톤 애드립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코드 스케일을 과 실제적으로 실전 애드립 풍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애드립하는 방법들을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드톤 애드립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센세이션 이준석의 센세이션 애드립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